육군은 분기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훈련을 하거든? 화생방, 그 다음에 저기 행군, 그 다음에 유격, 분기마다에, 그 다음에 여름에는 혹서기,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하고, 공군은 뭐 하는 줄 알아? 공군은 1년에 2번 AR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지 방어 훈련을 해요. 기지 방어 훈련. 그래서 공군은 훈련소에서 화생방, 행군, 유격 한번 하고 군 생활 동안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개꿀이야 진짜. 근데 공군하면 그 전투 화생방 무슨 느낌? 화생방? 화생방? 아 근데 난 솔직히 나 그냥 그랬어. 그냥 가가지고 방공명 쓰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거 시켜 앉았다 이랬다 시켜 앉았다 이런 시키다가. 자, 지금부터 방독면 여기 엽니다, 아저씨. 여기 열어. 여기 방독면 안에 여기 여는 거 있거든? 열어. 숨 참고 있어. 그러다가, 방독면 벗습니다, 아저씨. 다 벗어. 근데, 눈이 개 따갑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만지는 순간, 죽는 거야. 그게 야, 화생방이 왜 그러냐면, 연기 안에 여기 막 이렇게 잘 보면, 미세하게 이렇게 철사처럼 막 뭐가 있어. 근데 그걸 비비면 더 아픈 거야. 눈 비비면 죽음이야. 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딱 벗고 존나 숨 참았지. 숨 참지 마, 이 새끼들아. 숨딱 쉬면 그냥 코좀 따갑고 콧물 나고 그냥 침좀 나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전후 어깨 폭무 실시. 앉았다 이랬다 하고 군가 하나 부르고 나가는 거야. 그냥 괜찮았어. 유격이 존나 힘들지. 유격 그몇번 자세? 다 8번 자세인가? 그거 있지.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 올리는 거 이런 거. 이 자세 알죠? 이거 이렇게 하고 좌로 우로 하는 거는 기죠. 좋습니다. 무기계다. 아 근데 나는 훈련소 때 진짜 힘들었는데 솔직히 그때가 군 생활 중에 제일 전우들하고 제일 친했고. 제일 뭔가 뿌듯했어. 진짜 힘들거든? 맨날 훈련에 살 쪽쪽 빠져. 너 승정이나, 너 지금 약간 살집 있잖아. 훈련소 가잖아? 그때, 지금보다 더 먹을 거거든? 배고프니까? 살 쪽쪽 빠진다? 왜 그런 줄 알아? 거기는 딱 제때 시간 때밥 딱딱 먹지. 그냥 간식 같은 거안 먹고. 훈련 겁나 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입대할 때 85kg였는데, 훈련소 끝나고 자대가서 68kg였어. 진짜로. 진짜 호출해졌어. 진짜 재밌었고, 쌤 키가 크기 때문에, 그 뭐였냐면, 기수라고 해가지고 깃발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 기수. 이렇게 깃발 여기다 해가지고, 제일 앞에 서가지고 깃발 들고 다니는 사람 그거 했었어. 하고, 그 다음에, 아, 재밌었어. 그때 벌써 몇년 전이지? 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같이 가면 재밌겠다.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야겠다. 그 동반이 때 같은 거 지금도 있나? 동반이 때 있죠 지금? 아 친구랑 가지 마. 혼자 가. 친구랑 가면은 저기 최전방으로 보낼 거야? 동반이 때면? 최전방이 뭐 강원도 철원 바로 그 앞에 북한군들 거기 누르면 못 나오는데 그런데 진짜 가만히 네 그래도 재밌어 얘들아 작같긴 한데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거기 안에 1년 6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작같긴 하거든 근데 니네는 이제 앞으로 가면 몇년 후에 가냐 4년? 5년? 6년 후에 가잖아. 지금 이번에 병사들 월급도 많이 올랐고. 너네 되면 핸드폰도 아마 더 자유롭게 쓸 거고. 괜찮을 거야. 야, 나때 월급 얼마 받는 줄 알아? 한 달에? 10만 원 받아, 10만 원. 병장 때. 병장 때한 달에 10만 원 받았다고. 그래서 월급 받은 날, 저기 BX 한번 가가지고 냉동 조지고 먹으면 돈 5만 원밖에 안 남아있어. 그거 한달 동안 어떻게 살았대? 몇년 전이냐? 몇년 전이냐면 12년 전?
그때 물가가 많이 싸다고. 아니야. 물가가 뭐 싸기는 뭐 한 1.5배? 2배? 아, 우리 결정품 우리 대사할 때. 근데 너 100만 10배 올랐잖아. 혹시 알만. 왜 나 휴가 나가면 엄마한테 그래도 웃음 타가지고 엄마가 제발 휴가 좀 나오지 말라고. 공군은 또 휴가가 많아요. 6주마다 한 번씩 나갈 수 있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갈 수 있어. 엄마, 야, 너 그만 좀 나오라고 이제. 아니, 엄마 나 나올 건데. 나 채점 하자. 83점? 왜 이렇게 3점이 싫어? 야, 너 내일 입대하냐? 어떤 소리야? 정연아? 내일 입대하냐? 너무 억울해요.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억울해. 그럼 저기 어디, 저기 어디, 어디야? 저기. 아프리카. 이라크? 이라크 뭐 이런 데 태어났어야 되냐? 그럼 아무도 지금 해적이 나오고 있지. 예문은 아시겠다. 어? 예문은 그냥 예문? 내가 다 봤어. 잘 썼지. 잘했어. 네. 자, 채점한다. 8번에 waiting for the bus. 9번에 not having eaten for 2 days. 10번에 injuring이 아니고 injured로 바꿔야 되고. 11번에 1번 frankly speaking, 2번 speaking of, 3번에 judging from, 12번에 considering his age, 13번에 followed가 아니고 following, 14번에 with her legs crossed. 뭐야, 동그라미 이렇게 요란하게 치냐. 15번에 with his arms folded. 선생님 8번부터 11번까지 한 번만 해. 싫어. 양아치냐? 아, 그냥 펜을 찾고 있었어요. 펜. 아, 씨. 아? 그럼 쌤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지. 백그 백그. 정정아, 한번 불러줘서. Waiting for the bus. 8번에 waiting for the bus. 9번에 not having eaten for 2 days. 10번에 injuring이 아니고 injured. 11번에 1번에 frankly speaking. 이번에 speaking of, 한 번에 judging from. 감사. 네. 감사. 자, 그 다음에 84번에, 84쪽에 1번에 1, 4번. 2번에 3번. 3번에 1번. 4번에 4번. 4번에 4번. 5번에 3번. 6번에 4번. 7번에 not having slept. 8번에 arrested and sent to jail. having been 붙여도 돼요. having been 붙여도 됩니다. 생각해도 되고요. 빈 안 써도 돼요. 빈 쓰면 안 쓰면 안 되죠. 그러면은 태가 달라지는데. 수동능동이 달라지는데, 그죠? 9번에 the score being equal. 10번에 realizing her mistake. 7번에 lost를 having lost. 2번에 annoyed를 annoyed. 저기 채점하고 있냐? 정연아? 왜 책을 그렇게 들고 있어? 네. 새끼야. 쌤이 물어보는데 무시하냐? 네. 왜 책을 들고 있어? 피자냐? 피자야? 아니, 잘 안 그래. 12번에 having washed my car, I went shopping. 13번에 첫 번째는 그냥 went shopping. I went shopping. 그거 알겠지. 몸 하러 받아야지. I went to shopping 안 됩니다. Went to going shopping. Went to. Went to going shopping. Went to going shopping 이런 말은 어때? 가다 그냥 I went shopping. I went shopping. 이런 식으로 되겠죠. I went. To go shopping. 이런 얘기 있죠. 자, 13번의 첫 번째는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 as, because, since 처음 쓰고 I didn't want to miss the bus. I ran to the bus stop. 분사원을 바꾸면 not wanting to miss the bus. I ran to the bus stop. 밑에 조건에 want가 있잖아. 14번에 1번에 his sister knitting beside him. 2번 her eyes filled with tears of joy. 15번에 with the safety belt fastened. With 써야 돼요.
그죠? 위드 명사, 위드 분사 부분이잖아 이거. 그 다음 86쪽에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1, 3번. 1, 3. 어색한 거 고르는 거야. 어? 잘한다. 아, 아, 어? 아, 아, 어? 어, 아, 아, 어? 4번에 1번에 is running, watching, 2번에 is running with her eyes fixed. 5번에 1번, water regularly, the plant will last long. 2번에 sleeping on the ice, he hurt his leg. 3번, having nothing left to do, I took a nap for a while. 6번에 1번, never having been abroad before, never having been abroad before. 2번엔 with his hands tied beside his bed. 4번에 2번 4번에 2번? 네. 다시 불러달라고? 네. Is running 두 번째 비판은 with her eyes fixed. Fixed. 눈이 고정된 거잖아. Fixed가 고정되다. 고정하다잖아 fixed. 근데 눈은 내가 그랬지 신체 부위는 수동으로 쓰라고. 어? 그렇지 나는 그럼 뭐라고 쓰지? 응? 그러니까 픽스가 고치다도 맞아. 고치다도 맞는데 고정하다도 맞잖아. 됐습니까? 최점 다 했어요? 못 들은 거? 없어요. 자, 피드백 합시다. Open your page 87, 83. 비가 내려? 자, 8번부터 15번 중에 천천히 봅시다. 하나하나. 몇 번? 8번 또? 8번, 14번 또? 없습니까? 없어요? 자, 8번 보자. 자, while I was waiting for the bus, I texted my mom. 그랬네. 자, 그러면 이거 분사구문으로 바꿔야 되니까 일단 뭐 생략하고 보자. while 접속사 생략하자. while 거기서 무슨 뜻이냐? 어, 거기선 동안에 있죠? 반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죠. while 생략하고 자, 주어 볼게. 자, 주어 주절에 주어랑 같나요 부사절?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죠. 지우고 자 그 다음에 was waiting이니까 이거 어디다 ing 붙이면 돼? was를 be로 바꾸고 ing 붙이고 waiting for the bus 하면 되나요? 근데 칸이 몇 개야? 네 개지. 그치? 근데 우리 배웠잖아.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 여기 뒤에 얘들아, pp가 나오건 ing가 나오건 얘는 생략할 수 있어. 알겠니? being은 무조건 생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만 남아? 뭐만 남지? 됐니? 8번? 더구나? 네. 오케이. 그 다음 14번 갑니다. 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단, with를 포함할 거. with를 포함하라는 건 with 분사구문을 쓰라는 거고 with 분사구문은 일단 의미가 뭐예요? 뭐 하면서라는 동시동작을 의미하는 분사구문이죠. 어순은 with 명사 분사 순으로 쓰면 된다. 자, 문장을 볼게요. 캐시는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다리를 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봐봐. 그녀는 꼬았다. 그녀의 다리를이죠. 그치? 그럼 그녀가 주체일 때는 이거 지금 능동이죠. 그러면 수동태로 바꾸면 그녀의 다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꼬는 거야? 꼬아지는 거야? 꼬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도 여기다 위드만 놓고 얘만 없애면 돼. 이해됐어? 그래서 얘기하잖아. 신체 부위는 무조건 수동으로 가라. 왜냐면 주체자가 사람이니까. 알겠죠? 나는 내 눈을 뜬다. 이거 어떻게 해? I open my eyes잖아. 그러면 그걸 수동으로 바꾸면 my eyes
were opened, are opened by me잖아. 신체물이 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심장 같은 것도 쉬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 잠깐만, 이거 어제도 누가 물어봤는데, 다른 방에서. 왜 그러냐면, 봐봐, 이 beat라는 동사의 특징이야. beat는 정현이를 때려 눕히다는 뜻도 있지만, I beat you. I beat you. 이런 뜻도 있지만, 자동사로 그냥 뛰다야. 근데 내가 그랬지, 자동사는 애초에 수동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분사를 만들 때도 ing밖에 못 붙인다고, 얘는. 그래서 beated라는 단어는 없어. heart beating, with my heart beating. 오케이? 난, I beat my heart, 나는 내 심장을 때려 부수다. I beat my heart. Alright? 알겠죠? 바로 이해되지? 그치? 신체 부위 어렵지 않죠? 그래서 15번도 마찬가지야. 내 팔이야. 내 팔인데 팔짱 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I fold my arms죠. I fold my arms. 그걸 수동으로 바꾸면 My arms are folded죠. By me. 그걸 with로 고치면 with my arms folded. With my arms crossed. 그 팔짱 끼다를 영어로 그래서 with 분사 부분만 더 있습니다. I'm standing beside the table with my arms crossed. 팔짱 끼고 테이블 옆에 서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근데 나 folded 쓰는 건 처음 봤어, 솔직히. folded은 접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팔 접은 건, 이거는 팔짱 끼는 거잖아. 이 새끼 지금 팔짱 끼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crossed 쓰는 folded은, 글쎄요. folded. on to the next page. 자, 1번부터 6번 중에 2번 또 6번이요. 6번, 4번, 4번, 5번, 5번. 아, 단체로 없다. 2, 4, 5, 6 하면 됩니까? 네. 오케이. Let's get into the number 2. 비추친 부분에 알맞은 형태로 고친 거 그랬네요. 자, 지금 보면 네모칸만 보면 no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he 주어 동사 또 있지. 이런 문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no라는 거 안에 접속사랑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애로 바꿔줘야 돼. 그치? 그게 바로 얘네가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바꿔주는 거죠. Understood? 이해되니까? 그러면 no를 no-un으로 바꿔줄지 no-in으로 바꿔줄지 아니면 having known으로 바꿔줄지 아니면 having been known으로 바꿔줄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그치? 그러면 일단 능동 수동부터 비교해보자. 자, 주절의 주어 누구야? 키죠. 근데 이거 조심해, 얘들아. 봐봐. 조심해, 봐봐. 주어가 사람이잖아. 어, 그러면 무조건 알다 아니야? 얘도 생각하면 안 돼. 두 번째 뭘 봐야 되냐면, 노우의 목적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됩니다. 자, 목적어 있습니까? 없죠. 메일님 부사잖아. 매주 전치사고. 그러니까 이건 알다가 아니고, 알려지는 거죠. 그가 유명한, 아니, 주로 시인으로 알려진 거지. 그러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그러니까 knowing 안 되고 having known 안 돼. 오케이? known 아니면 having been known이야. 그치요? 근데 having been은 쌤이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 생략해버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known이 답이야. 이거. known이 답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의 known하고 having been known을 같이 놓을 수가 없어. 보기상. 왜냐면 having been이 생략됐다고 해버리면 되니까. 알겠니? 그리고 여기는 주절하고 부사절하고 시제 차이가 나지 않아. 왜냐면 그가 시인으로 알려진 거랑 지금 많이 성공적인 소설을 써오고 있는 거랑 시제가 그렇게 다르지 않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려졌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써왔다. 똑같잖아 시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having pp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야. 알겠습니까? 너무 빠르니 설명이? 말이 너무 빨라요? 좀 천천히 할까? 흥명아, 네. What do you think? 어때? 너무 빨라? It's too fast?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3번 봅시다. 부사절로 바꾼 것 중 어색한 것을 그랬네요.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나는 책을 읽고 있었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겠죠? 의미상. 그죠?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while I was drinking a cup of coffee. 어때? 시제일치 잘 됐잖아. 과거, 과거. 그치? 1번 괜찮아. 맞아?
맞아? 네. 2번. 이 도구를 써. 너는 문을 열 수 있어. 그러면 이 도구를 쓰면 열 수 있다 해야 되지. 조건절로 하면 되지. If you use this tool. 근데 여기는 왜 얘들아 질문? If you will use this tool이라고 안 해. 왜? 주절이 지금 will be인데 여기는 왜 if you 그냥 use this tool이야. if 전에는 will 쓰지 않는다. 맞지? 기억하지? Number 3. 차가 없어. 걸어가야 돼.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가야겠죠. 주절의 시제 과거지. 그러니까 because she didn't have a car 맞아 아니야? 맞지? 4번 봐봐. Having been warned before야. 자 얘들아, warn 무슨 뜻이야? W-A-R-N. Warn. Warn. 너네 이 단어 알, 너네 남자 새끼들 이거 단어 알잖아. 니네 야구 안 봐봤어? 야구 안 봐봤어? 경고. 안 봐봤어? 너희 야구 한 번도 안 봤어? 야구. 어? 야구. 아. 야한 동영. 야구라서. 야 새끼들 본 적 있잖아 솔직히. 없어? 없어? 경고. 어. 거기 보면은 warning이라고 나오잖아 warning. 경고. 아. 알지 알지 너무나. 아, 어. 뭐야 이 새끼들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오늘 남자 새끼들밖에 없는데 왜 그래? 근데 저도 야동 본 적이 없는데 없어요? 19분 딱지 빗자인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아 19분이나 안 봐? 네. 제가 한 번도 안 봤어? 자. 현우야. 네? 한 번도 안 봤어? 솔직히 가슴에 손으로 모르겠습니다. 야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정현아 아 좀 봤죠? 그냥 있지 물론 19세 보면 안 되지만 그냥 뭐 호기심에 뭐 볼 수 있는 거잖아. 어차피 우리 학생들 내가 뭐 야 새끼야 술 담배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새끼야. 나 어? 내가 조용히 해야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조용히 할게. 너네 모르는 거죠? 그런 거? 그치? 영상은 취향이 아니어서 이건 편집할게. 이건 편집 아무튼 뭘 하면 뭐냐면 경고하다야. 그러면 지금 이 분사문의 형태를 봐봐. Having been warned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형태인 거야? 일단 having PP니까 시제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been warned니까 이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been warned 수동이잖아. 경고한 게 아니고 받은 거야 과거에. 그치?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접속사, 주어동사, 부사조로 바꾸는데 바꾼 걸 보니까 though he warned잖아. 지금 능동태로 바꿔놨지. 맞아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Though he was warned가 돼야 되지. Was warned. 맞지? 왜냐면 주절이 현재잖아 지금. He still. 맞지? 그 다음 5번. 올블랙으로 입었어. 그 애기는 거의 밤에 invisible. 뭐죠? Invisible. 안 보이는지요? 보이죠? 어. 그래서 투명망토가 영어로 뭐예요? Invisibility cloak이잖아요. 그죠? 왜 알지? 안 보였기 때문 아니 입었기 때문에 안 보였겠죠? As a child, dressed 그러니까 수동태 맞지? Was dressed in all black 맞죠? 4번이고요. 그다음에 number 5. 자, it was gloomy day with the rain. 자, 비가 오는 우울한 날이었대요. 그다음 with 명사 분사죠. 근데 일본에 보니까 지금 poor에 poor poor가 무슨 뜻이냐 아니라 poor 쏟아붓다죠. 뭐뭐를 쏟아붓다. 근데 자동사로 쏟아지다라는 뜻은 이 비나 눈이 내릴 때 pour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럴 땐 자동사예요. 그래서 비가 직접 쏟아지는 거죠. 능동이지? pouring으로 가져야 돼. 어? 비가 쏟아지는 거구나. 어, 그래서 야, 너네 이거 못 들어봤어? 이 사자성어? 네, 이게 rain. 이게 뭔 뜻이야? When rains it pours. 안 보여. 누가 안경 써? 이거 안 보이면 시력 안 좋은 건데? 뭐요? 안경 안 봤어. 이거 무슨 뜻이야? 지적해봐. 비 내릴 때 쏟아붓는다죠? 그렇죠? 설상가상입니다. 비가 오는데. 어, 조금 내리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비 쏟아 많이 오기까지 하는 거예요. 설상가다를 뜻이. When it rains, it pours. 그래서 it pouring은 다른 거 엄청 많이 쓴다.
알겠지? 능동으로 써요, 능동으로. Towards. 그 다음, 빈칸 alone in the house. 집에 혼자 빈칸 돼서 Josh는 바닥에 누워있다 커튼이 빈칸한 채로죠. 그죠? 근데 주어가 Josh이니까 지가 뭐를 남기는 거야? 집에 남겨졌던 거야? 남겨진 거지. 그러니까 능동 수동? 수동이지. 그러니까 뭐 지워? Living 안 되고 Having left 안 되고 Living 안 되고 빈 레프트란 말 있냐? 안 되면 3번밖에 없네. 그치? 그 다음, with 명사, 분사 부분에서 명사가 커튼이야, 얘들아. 커튼은 지가 쳐지는 거야, 우리가 치는 거야? 우리가, 우리 여기서 쳐지는 거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잖아. 그러니까 draw 운이죠. 그죠? draw 하면 끌다. 그죠? 이끌어내다. 그 다음, 커튼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draw. 럭키 드로우 할 때 그 드로우는 그 뭐 뽑기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드로우 루틴 많죠? 이기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드로우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 맞죠? 자 어법상 옳은 개수는 자 1번 이거 맞아 틀려 아 잠깐만 이거 6번 어렵네. 자 일단 B, C, D, E는 정답인데 아니다 B, C, D, E가 맞는 거고 A가 틀리거든요. 이거 A가 왜 틀린지 한번 여러분들 연구 한번 해보시죠. 지금 생각해봐 이거 왜 틀린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네, 주어가 달라서 주어가 달라서 주어 달라서 잘 썼잖아. No C? 잘 썼잖아 No C 자리가 없다. 아 여기 그 앞에 그 There? 오케이 현우가 말했어요. 자, 이 문장을 원래 어떤 문장인지 쌤이 한번 써볼게요. 써볼게요. 이거를 근데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럼 정답이 4번이에요. 제가 먼저 보시겠습니다. 4번. 4번. 이겁니다. 자, 분사원 만들 때 접속사 지워. 주어 지우려고 봤더니 어? 씨발, 대형에? 야, 대형아 주어야? 대어 비동사는 주어가 얘야? 주인이래요. 얘가 주어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같아? 달라요. 지금 안 되지.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부산대 치우면 돼? 치우면 안 돼. 그러니까 대어 놔두고 워즈를 뭘로? 빙 모스 니게 돼야 돼. 그래서 빙 앞에 대어를 써줘야 된다. 그러면 천재네. 저는 천재네. 이게 정답 4번 맞아요. 네 개야 돼. 알겠냐? A번은 별표다 쳐놓으세요. 이 dare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게 조금 트릭했어. 만약에 여기 dare가 없으려면 no sit이 앞에 있어야지. no sit being이죠. no sit being. 맞지? no sit being이 돼야 돼. 맞냐? 자, 이거 다, 이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보고 88쪽 넘겨봐야 되나? 자, 수동태에 일할 건데, 야, 수동태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지? 특히 수동태는 1, 2번이 나눠있고, 1번은 완전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라, 그냥 구두로만 설명하고 필기 따로 안 할 거니까, 구두로 설명하고, 이렇게 숙제 내줄게요. 알겠죠? 자, 포인트 1번. 능동태와 수동태. 자, 능동태는 주어가 직접 하는 거, 수동태는 주어가 받는 거다. 자, 수동태의 형태는 거기 밑줄, 비동사 플러스, 무슨 분사? 과거분사 플러스, 바이 플러스 행위자. 근데 얘들아, 왜 바이 플러스 행위자에 가로가 쳐져 있냐? 생략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행위자가 너무 일반적인 경우에 people, you, 그쵸? 누구나 알만한 거 있을 때는 생략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2번 수동태 여러 가지 형태 해가지고 자 미래 시제는 조동사 will이나 be going to를 쓰죠. 그래서 조동사 will 플러스 BPP 하면 미래 수동태 또는 be going to BPP 하면 미래 수동태 진행형은 B 플러스 ING니까 B, ING에다가 BPP를 합치면 B, being BP가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완료 시제는 have BP니까 거기다 BPP를 합치면 B, have been BP가 되죠. 그쵸? 어렵지 않지? 다 알 수라고 생각해. 그 다음 포인트 3번 별표. 이건 좀 중요합니다. 수동태로 쓰지 않은 동사. 선생님 내가 강조하는 거. 무슨 동사는 수동태를 못 만든다? 자동사는 수동태를 못 만든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깨달아야 돼, 너네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중요해. 그 다음 또 어느 거는 또 타동사인 경우에 형태를 만들지 않는데 상태나 소유, 즉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형태를 만드는데 상태, 예를 들어서 닮았다, resemble, 닮아졌다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가져졌다 이렇게 만들지 않아. 그 물건은 가져졌다. That item was had by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그게 능동으로 쓴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오케이? 숙제는 아닌데? 준서야. 네? 명절거 있잖아. 야, 다음 주 할 수 없는 거 알지, 얘들아? 네. 개꿀이냐? 88쪽부터. 94쪽까지고. 해석은? 해석은 93쪽만. 안녕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단어 통과 못한 사람 손 단어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리딩 숙제는 없었나요 이번에? 그 프린트? 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오케이. 되겠습니다. 10장 모습이라고 10장